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유로운 삶을 응원하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위대한 개츠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콧 피츠제럴드의 겨울 꿈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1896년 미국 미네소타주 출신이며 위대한 개츠비, 밤은 부드러워 등의 장편과 약 160여 편의 단편을 발표했는데요. 평론가들은 그의 작품들을 보석처럼 찬란한 빛을 내뿜는 현대의 고전이라고 읽었습니다. 본 작품 겨울꿈은 물질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한 여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한 남자와 그리고 한때 대단한 미인으로 못 남자를 달고 다니던 그 여인도 결국 주정뱅이 남봉꾼 남편을 바라보고 사는 삶에서 청춘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열정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한낱 꿈이었다는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겨울 꿈 지연이 스콧 피츠제럴드 1. 캐디들 가운데 몇몇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앞마당에 신경쇠약에 걸린 암소가 있는 단칸방 집에서 살았지만 덱스터 그린의 아버지는 블랙베어에서 두 번째로 좋은 식품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좋은 식품점은 셸리 아일랜드의 부유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더 허브였다. 덱스터는 다만 용돈을 벌려고 캐디를 했다. 날씨가 상쾌해지고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는 가을에 그리고 하얀 상자 뚜껑처럼 굳게 닫힌 기나긴 미네소타의 겨울에 덱스터의 스키는 골프코스의 페어웨이를 뒤덮은 눈 위를 미끄러져 갔다. 이런 때가 되면 이 지방은 그에게 깊은 우수를 안겨주었다. 그는 긴 겨울 동안 골프장을 털이 덥수룩한 참새들이 출몰하는 휴안지로 놀려둘 수밖에 없다는 데 속이 상했던 것이다. 여름에는 화사한 깃발들이 펄럭거렸던 골프티 위에 이제는 황량한 모래통들만이 무릎 깊이의 딱딱한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그가 언덕을 가로지를 때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으며 해가 나온 경우에도 한없이 내리쬐는 가혹한 빛 때문에 두 눈을 가늘게 뜬 채 터벅터벅 걸었다. 4월이 되면 겨울이 갑자기 끝났다. 때이른 골퍼들이 붉고 검은 공으로 용감히 겨울에 맞서기를 채 기다려주지 않고 눈이 녹아서 블랙베이 호수로 흘러내렸다. 우쭐대지 않고 찬란한 우기도 그치지 않은 채 주위는 사라져버렸다. 덱스터는 이 북부지방의 가을에 뭔가 찬란한 구석이 있듯이 봄에는 뭔가 음울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을이 되면 그는 두 손을 불끈 쥐고 온몸을 떨며 바보 같은 문장을 속으로 되뇌며 상상으로 불러낸 청중과 군대에게 불현듯 힘차게 명령을 내리는 동작을 취했다. 10월은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었고 11월은 그 희망을 일종의 황홀한 승리로 끌어올렸으며 이런 분위기에서 속절없이 지나가는 셸리 아일랜드의 여름날의 빛나는 인상들은 그에게 손쉬운 공상거리가 되었다. 그는 상상 속에서 골프대회 챔피언이 되었고 상상 속 페어웨이에서 수백 번이나 치른 멋진 시합에서 T.A. 헤드릭 씨를 어김없이 물리쳤는데 그 시합의 세부 내용을 그는 지치지도 않고 바꿔댔다. 어떤 때는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쉽게 이겼으며 어떤 때는 뒤지다가 멋지게 따라잡기도 했다. 또한 모티머 존즈 씨처럼 피어세로, 여기서 피어세로는 1900년대 초반 뉴욕 버팔로에서 제조된 고급 승용차를 말합니다.
피어스에로 자동차에서 내려 쌀쌀 맞은 태도로 세리 아일랜드 골프클럽 라운지로 어슬렁대며 걸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쩌면 경탄하는 군중에 둘러싸인 채 클럽 부대의 도약판에서 멋진 다이빙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놀라서 입을 벌리고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모티머 존즈 씨도 끼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즈 씨 그의 요령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덱스터에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덱스터는 클럽에서 최고의 캐디이며 만약 존즈 씨가 그의 걸맞은 배려를 해준다면 그만두지 않기로 할 수 없겠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클럽의 다른 캐디들은 모두 홀에 공을 하나 넣을 때마다 공 하나씩을 상습적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니요, 선생님, 덱스터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캐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에 덧붙였다. 전 나이가 너무 많아요. 자넨 기껏 14살밖에 되지 않았어. 도대체 하필이면 왜 오늘 아침에 그만두고 싶다는 결심을 했단 말인가? 다음 주 나와 함께 주 토너먼트 경기에 나가기로 약속했잖은가? 제 나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덱스터는 A클래스 배지를 반납하고 캐디 마스터한테서 받을 돈을 받은 다음 블랙베어 마을의 집으로 걸어갔다. 내가 만난 캐디 중에 최고였어. 그날 오후 모티머 존저 씨는 술잔을 기울이며 소리쳤다. 공 하나 잃어버린 적이 없어. 열이 있고 영리하고 조용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을 알아. 이를 이렇게 만든 것은 11살짜리 작은 소녀였다. 몇 년 뒤에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워져서 숱한 남자들한테 끝없는 비참함을 안겨줄 숙명을 타고난 작은 여자애들이 그랬듯이 그녀는 굉장히 밉상이었다. 그러나 생기가 불꽃처럼 번득였다. 미소를 지을 때 두 입술을 입 가장자리 아래쪽으로 비트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맙소사 열정적이라고 할 만한 두 눈에 전반적으로 불경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런 여자들에게 삶의 활력이란 일찍 나타나는 법이다. 그 활력이 지금 너무 역력하여 그녀의 가날픈 체구를 통해 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여자애는 9시에 흰 무명옷 차림의 보모와 함께 열성적으로 골프장에 나왔다. 보모는 자그마한 새 골프채 5개가 담긴 하얀 캔버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덱스터가 처음 보았을 때 여자애는 꽤나 불편한 기색으로 캐디하우스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간간이 깜짝 놀라거나 찡그리는 표정을 지으며 누가 보아도 부자연스럽게 보모에게 말을 건네며 불편한 심사를 감추려 하고 있었다. 그래요, 할다 아줌마. 오늘은 분명히 날씨가 좋아요. 덱스터는 그녀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입술 가상자리를 아래쪽으로 당겨 미소 짓고는 슬쩍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순간 덱스터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러고는 보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녀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찬란하고 뻔뻔할 정도로 자기적이면서도 마음을 사로잡는 미소였다. 우리가 지금 뭘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 보모가 딱히 어딘가를 보는 것은 아닌 채로 말했다. 아,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덱스터는 입을 약간 벌린 채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발짝 앞으로 이동하면 자기의 눈길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뒤로 물러나면 그녀가 얼마나 어린지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동안 그는 그녀가 얼마나 어린지 깨닫지 못했었다. 그제야 그는 그 전에 골프 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을 몇 차례 본 기억이 났다.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그는
짧고 갑작스러운 웃음을 터뜨렸고 그런 다음 자신의 행동에 흠칫 놀라 돌아서서 잽싸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Boy, 텍스트는 걸음을 멈췄다. Boy, 의문의 여지 없이 그를 부르는 소리였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터무니없는 미소, 그 종잡을 수 없는 미소까지 짓는 것이었다. 적어도 연합문명의 남자들은 중년까지 기억할 그런 미소였다. Boy, 골프 강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금 레슨 중인데요. 그러면 캐디마스터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오늘 아침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 한동안 그녀는 난감해했다. 그녀는 번갈아가며 오른발로 섰다, 왼발로 섰다 했다. 캐디를 구했으면 해서요. 보모가 말했다. 모티머 존즈 부인이 골프를 치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캐디를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골프를 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존즈 양이 험악한 눈짓을 하다가 연이어 미소를 짓자 보모는 말을 멈췄다. 여기는 나 말고는 캐디가 없어요. 덱스터가 보모에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캐디 마스터가 나올 때까지는 책임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아, 존저양과 보모는 이제 물러나 덱스트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열띤 대화를 시작했다. 존저양이 골프채 하나를 꺼내 난폭하게 땅을 치는 것으로 그 대화는 끝났다. 자기 뜻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 그녀는 골프채를 다시 들어올려 보모의 젖가슴을 세게 내리치려 했으나 보모가 골프채를 붙잡아 그녀의 손에서 비틀어 빼앗았다. 이 빌어먹을 야비한 할망구 같으니 존저양은 발광하듯 소리쳤다. 또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었다. 이 장면에 코미디 같은 구석이 있음을 깨닫고 덱스터는 몇 번이나 웃기 시작했지만 그때마다 웃음소리가 또렷이 들리기 전에 웃음을 자제했다. 그는 그 어린 여자애가 보모를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괴상망측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때마침 캐디마스터가 나타남으로써 이 상황은 해결되었다. 보모는 즉시 그에게 하소연했다. 존저양한테는 어린 캐디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이 아이는 갈 수 없다고 그러네요. 머케너 씨가 아저씨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덱스터가 재빨리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왔네요. 존저양은 캐디마스터에게 명랑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거만하고 맵시 있는 걸음걸이로 첫 번째 티를 향해 출발했다. 뭐야? 캐디마스터는 덱스터 쪽으로 돌아섰다. 왜 장승처럼 거기 멀뚱하게 서 있는 거야? 얼른 가서 젊은 숙녀분의 골프채를 들어야지. 오늘은 필드에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덱스터가 말했다. 나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네,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 결정의 중대함에 그는 겁이 났다. 그는 총애받는 캐디였고 여름 동안 그가 버는 한 달에 $30는 호수 주변 다른 어디에서도 벌 수 없는 액수였다. 그러나 그는 강렬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런 마음의 동요는 곧바로 격렬하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앞으로도 아주 종종 그러하듯이 덱스터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겨울 꿈의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이제 물론 이 겨울 꿈의 성격과 시의성이 달라졌지만 꿈의 실제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몇 년 뒤에 이 꿈의 설득당에 덱스터는 주립대학 경영대학 과정 진학을 포기하고 학사금 부족으로 고통당하며 그 이점은 불확실한 동부의 좀 더 전통있고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그의 겨울 꿈이 처음에 우연히도 부자들에 대한 생각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이 소년에게 단지 속물적인 것밖에 없다는 인상은 갖지 말아야 한다. 그는 번쩍이는 물건이나
번쩍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번쩍이는 물건 그 자체였다. 종종 그는 왜 그걸 원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최상의 것에 손을 뻗치곤 했고, 때로는 인생에 충분히 내장된 신비한 거절과 금기에 맞닥뜨리곤 했다. 이 이야기가 다루는 것은 그런 거절 가운데 하나이지 그의 전반적인 삶의 이력은 아니다. 그는 돈을 벌었다. 그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블랙베어 호수에 찾아오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로 갔다. 그는 겨우 23살이었고 그곳에 온 지 이태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요새에 이런 젊은이가 있어 라고 즐겨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주위의 부잣집 아들들은 불안정하게 채권을 팔러 다니거나 물려받은 재산을 되는 대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24건짜리 조지 워싱턴 상업광자를 붙들고 실험했지만 덱스터는 대학 학위와 자신감에 찬 말솜씨를 밑천으로 1천 달러를 빌려 한 세탁소의 공동 소유권을 사들였다. 그가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세탁소는 작았으나 덱스터는 가는 모직 골프 스타킹을 쪼그라들지 않게 세탁하는 방법을 특화해서 1년이 안 되어 니커버커 바지, 여기서 니커버커 바지는 20세기 초엽에 골프를 칠 때 이 바지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니커버커 바지를 입는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골프공을 잘 찾는 캐디를 고집했듯이 셰틀랜드 양말과 스웨트를 그의 세탁소에 맡길 것을 고집했다. 얼마 뒤 덱스턴은 그들 부인의 속옷까지 맡게 되었고 그 도시의 여러 구역에서 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27살이 되기 전에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세탁소 체인점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가 세탁소를 팔고 뉴욕에 간 것은 그때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가 처음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덱스터가 23살이었을 때 요새 이런 젊은이가 있어 라고 즐겨 말하던 머리가 희끗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하트 씨가 그에게 셸리 아일랜드 골프클럽의 방문객용 주말 이용권 한 장을 주었다. 그래서 덱스터는 어느 날 이름을 등록하고 그날 오후에 하트 씨, 세누드 씨, T.A. 헤드릭 씨와 함께 4인조 골프를 쳤다. 그는 자기가 한때 바로 그 골프장에서 하트 씨의 골프 가방을 들고 다녔으며 어디에 모래구덩이가 있고 어디에 도랑이 있는지 두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다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뒤따라오는 4명의 캐디를 힐끗 바라보며 예전의 자기를 상기시키거나 현재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 사이에 놓인 간격을 좁힐 어렴풋한 눈빛이나 몸짓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그날은 낯익은 인상들이 갑자기 후려치듯 스쳐 지나가는 묘한 날이었다. 한순간 그는 침입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가 다음 순간 T.A. 헤드릭 씨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엄청난 우월감에 압도되었다. 헤드릭 씨는 따분한 사람이었으며 이제는 예전처럼 골프를 잘 치지도 못했다. 그때 하트 씨가 15번째 그린 근처에서 잃어버린 공 때문에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페어웨이를 벗어난 구역의 뻣뻣한 잡초들을 뒤지고 있을 때 그들 뒤쪽의 언덕 너머에서 공 날아가요 하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공을 찾다가 그들이 불이 나게 몸을 돌리는 순간 밝은색 쇠공 하나가 돌연 언덕 위로 가르듯이 날아와 T.A. 헤드릭 씨의 복부를 맞췄다. 아이쿠, T.A. 헤드릭 씨가 소리쳤다. 저런 미친 여자들은 골프장에서 쫓아내야 해. 점점 더 미쳐 날뛴단 말이야. 언덕 너머로 머리 하나가 나타나며 목소리가 들렸다. 지나가도 되겠어요?
당신 공이 내 배를 맞췄다고 헤드릭 씨가 거칠게 항의했다. 그랬어요. 그 아가씨는 남자들에게 다가왔다. 미안해요. 난 공 날아가요 하고 소리 질렀는데요. 그녀는 남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힐끗 쳐다보고는 공을 찾으려고 페어웨이를 뒤졌다. 내 공이 잡초 속으로 튀어갔나요? 이 물음이 순진한 건지 악의적인 건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잠시 뒤 그녀의 파트너가 언덕 위로 올라오자 그녀가 명랑하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나 여기 있어. 무언가에 맞지 않았다면 내 공은 그린에 가 있었을 거야. 그녀가 짧은 매시, 여기서 매시는 골프채의 아이언 5번을 말합니다. 매시 샷을 치려고 자세를 잡는 동안 덱스터는 그녀를 유심히 보았다. 그녀는 푸른색 줄무늬 무명옷을 입고 있었는데 목과 어깨 주위로 하얀 가두리가 달려있어 햇볕에 탄 피부가 돋보였다. 11살 때 그녀의 열정적인 눈과 아래쪽으로 말리는 입을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했던 과장기와 수척한 느낌이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두 뺨의 홍조는 그림 속의 홍조처럼 뺨 가운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좋은 혈색의 수가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열기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런 홍조와 입놀림은 줄곧 거침없는 흐름, 강렬한 생기, 열정적인 활력의 인상을 주었는데 부분적으로나마 균형을 맞추는 것은 슬픈 듯 고혹적인 두 눈뿐이었다. 그녀는 성급하고 무심하게 매시 샷을 휘둘러 공을 그린 저편의 모래구덩이 속에 빠뜨렸다. 거진 미소를 살짝 짓고 건성으로 고마워요 하고 그녀는 공을 따라갔다. 저 주디 존스 말이야. 그들이 그녀가 앞서서 계속 골프치기를 기다리는 얼마간의 순간 동안 헤드릭 씨가 다음 티에서 개탄했다. 저런 애는 엎어놓고 한 6달 동안 볼기를 친 다음 구닥다리 기병대장에게 시집을 보내야지. 그래야 정신 차릴 거야. 맙소사, 그 여자는 정말 미인이에요. 서른을 가한 넘은 세노드 씨가 말했다. 미인이라고 헤드릭 씨가 경멸스러운 어조로 소리쳤다. 언제나 키스를 받고 싶은 모습이야. 읍내의 온갖 송아지 같은 놈들한테 그 큰 암소 누나를 돌리면서 말이야. 헤드릭 씨가 모성 본능을 언급하려 했는지는 의문이었다. 노력만 하면 그녀는 골프를 상당히 잘 칠 것 같아요. 세노드 씨가 말했다. 폼이 안 잡혀 있어. 헤드릭 씨가 근엄하게 말했다. 몸매는 좋아요. 세누드 씨가 말했다. 더 빠른 공을 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지. 하트 씨가 덱스터에게 윙크하며 말했다. 그날 오후 늦게 해가 지면서 황금색과 변화무쌍한 청색이며 진홍색이 뒤섞여 광란한 소용돌이를 보여주었고 메마르고 바스락거리는 서부지방 특유의 여름밤을 남겨놓았다. 덱스터는 골프클럽의 베란다에서 보름달 아래의 은빛 당밀처럼 미풍에 일렁이는 호수의 물결들이 잔잔히 겹쳐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달이 자기 입술에 손가락 하나를 갖다 대자 호수는 창백하고 조용한 맑은 풀장으로 바뀌었다. 덱스터는 수영복을 입고 가장 멀리 있는 부대까지 헤엄쳐 나가 도약판의 축축한 캔버스 위에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온몸을 쭉 뻗었다.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오르고 별 하나가 반짝거리고 호수 주위의 불빛들이 어렴풋이 빛나고 있었다. 저 멀리 바다로 뻗은 컴컴한 땅 위에서 지난 여름과 지지난 여름에 유행하던 노래들, 친친과 룩셈부르크의 백작, 그리고 초콜릿 병사에 나오는 노래들이 피아노로 연주되고 있었고 넓은 물 위로 퍼지는 피아노 소리는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것 같았기 때문에 덱스터는 꼼짝 않고 가만히 누워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피아노가 연주하는 곡은
덱스터가 대학 2학년이던 5년 전만 해도 유쾌하고 참신했었다. 이 곡은 대학 무도회 때에 한번 연주되었으나 그때 그는 무도회에 가는 호사를 누릴 여유가 없어 체육관 바깥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이 선율이 그의 내면을 일종의 황홀경에 빠지게 했고 그는 이런 황홀경에 빠진 채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절절하게 이해가 되는 기분이었고 이번만은 자신이 삶에 멋지게 조율되어 있는 느낌, 주위의 모든 것이 다시는 결코 알지 못할 환한 빛과 신비한 마력을 뿜어내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지막하고 창백한 장방형 물체 하나가 셸리 아일랜드의 어둠 속에서 떨어져 나오더니 경주용 모터보트의 붕붕거리는 소리를 토해냈다. 그 뒤쪽으로 두 갈래로 나눠진 물결의 선이 기다랗게 펼쳐지며 보트가 순식간에 그의 곁으로 왔고 띵동대는 피아노의 고음은 윙윙거리며 물을 뿜어내는 보트 소리에 잠겨버리고 말았다. 팔을 딛고 몸을 일으키면서 덱스터는 키를 잡고선 어떤 사람의 검은 두 눈이 길게 퍼진 수면 너머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보트는 그를 지나쳐 달리더니 호수 한가운데에서 빙글빙글 무의미하게 광대한 물보라의 원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 못지않게 기이한 것은 이윽고 물보라의 원이 평평해지더니 다시 부대를 향해 오는 것이었다. 거기 누구예요? 그녀가 모트를 끄며 소리쳤다. 그녀가 이제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어 덱스터는 분홍색 룸프인 듯한 그녀의 수영복을 볼 수 있었다. 보트의 앞머리가 부대를 들이받았고 부대가 삐딱하게 기울면서 그는 그녀를 향해 곤두박질 쳤다. 관심의 정도는 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오늘 오후 골프 치면서 만났던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닌가요? 그는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 모터보트 몰 줄 아세요? 아신다면 내가 뒤에서 서프보드를 탈 수 있도록 이 모터보트를 몰아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은 주디 존저예요. 그녀는 그에게 어줍잖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니 억지 웃음이 되려다가 못된 것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입을 비틀어도 그로테스크하지 않고 그냥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셸리 아일랜드의 저기 저 집에 살아요. 근데 저 집에는 지금 남자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우리 집에 차를 몰고 왔을 때 나는 선착장에서 보트를 몰고 나왔어요. 내가 자기 이상형이라나요?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오르고 별 하나가 반짝이며 호수 주위의 불빛들이 어렴풋이 빛났다. 덱스터는 주디 존저 곁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보트를 어떻게 모는지 설명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물에 뛰어들어 떠있는 서프보드를 향해 유연하게 크롤 영법으로 헤엄쳐 나갔다. 그녀를 바라보는 것은 마치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나는 갈매기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햇볕에 탄 엷은 갈색의 그녀의 팔은 우중충한 백금색 잔물결 사이를 유연하게 헤엄쳐 나갔으며 팔꿈치가 먼저 나타나고 떨어지는 물과 장단을 맞춰 팔뚝을 다시 던져 아래로 쭉 뻗으며 전방의 물길을 찔러 나갔다. 그들은 호수 가운데로 이동했다. 덱스터가 고개를 돌리니 이제 앞머리가 들린 서프보드의 뒤쪽 낮은 곳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좀 더 빨리 가요.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최대한 속력을 내봐요. 시키는 대로 덱스터가 레버를 앞으로 지치자 뱃머리에 하얀 물보라가 솟구쳐 올랐다. 그가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 여자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달을 향해 두 눈을 치켜든 채 질주하는 보드 위에 서 있었다. 굉장히 추워요. 그녀가 고함쳤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그녀에게 이름을 말했다. 근데 내일 밤 만찬에 오지 않겠어요?
그의 마음이 마치 버터의 플라이휠처럼 휙 돌아갔고 생애 두 번째로 그녀의 우연한 변덕이 그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부여했다. 3. 다음 날 저녁 그녀가 아래층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덱스터는 부드럽고 그윽한 여름방과 그곳에서 통하는 유리현관이 이미 주디 존즈를 사랑했던 사내들로 가득 차있는 광경을 상상했다. 그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내들인지 알고 있었다. 그가 대학에 갔을 때 그들은 우아한 옷에다 여름 동안 짙게 그을린 건강한 살갗을 하고 명문 사립고에서 진학한 학생들이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그런 사내들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보다 새롭고 강했다. 그러나 자기 자식들은 그들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자인한다는 점에서 자기는 계속해서 그런 자식들을 낳는 거칠고 강인한 재료에 불과함을 시인하는 셈이었다. 좋은 옷을 입을 시기가 왔을 때 그는 미국 최고의 재단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저녁 입고 있는 옷을 최고의 재단사에게 주문했다. 그는 다른 대학과 또렷이 구분되는 그가 다닌 대학 특유의 과묵함을 배웠다. 그는 그런 매너리즘이 자신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택했다. 옷과 매너에 무심하려면 그것들의 세심한 경우보다 더 많은 자신감을 요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무심함은 그의 자식들 몫이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크림 슬리치였다. 그녀는 보헤미아의 농민 계급 출신이었고 생애 마지막 날까지 엉터리 영어를 했다. 그녀의 아들은 정해진 패턴을 벗어나서는 안 되었다. 7시 조금 넘어서 주디 존스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푸른색의 실크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좀 더 격식을 차린 옷을 입지 않는 데 실망했다. 간단한 인사를 한 뒤 그녀가 식기실로 가서 문을 열며 마사, 이제 만찬을 차려요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이런 실망감은 더욱 또렷해졌다. 덱스터는 집사가 만찬 시간을 공표하고 칵테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 후 나란히 라운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덱스터는 이런 생각을 집어치웠다. 엄마와 아빠는 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사려깊게 말했다. 덱스터는 그녀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난 때를 기억했고 그녀의 부모가 오늘 밤 집에 오지 않는 것이 기뻤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도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90km 북쪽에 있는 키벌이라는 미네소타의 마을에서 태어났고 고향을 물으면 언제나 블랙베어 마을 대신 키벌을 댔다. 시골업이란 불편하게도 지척에 있는 유명한 호수의 발판처럼 이용되지 않는다면 고향으로서 나쁠 것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자주 방문했다는 그가 다닌 대학에 대해 셸리 아일랜드에 손님을 공급해주는 인근 도시에 대해 그리고 덱스터가 다음날 자신의 번창하는 세탁소로 돌아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찬 동안 그녀가 변덕스러운 우울증에 빠진 탓에 덱스터는 불편했다. 그녀가 쉬인 목소리로 무슨 토라진 말을 내뱉건 그는 걱정스러웠다. 그녀가 무엇에 대해 그에게나 닭의 간요리에나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미소 짓든 그 미소가 기쁘거나 심지어 즐거워서 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심란하게 했다. 그녀의 진홍색 입술 가장자리가 아래로 말릴 때 그것은 미소라기보다 키스에 달라는 요청에 가까웠다. 만찬이 끝난 후에 그녀는 그를 어두운 유리 현관으로 데려가서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좀 울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당신을 따분하게 하는가 보군요. 그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오늘 오후에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던 남자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자신이 땡전 한 푼 없는 가난뱅이라고 실토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세속적인 이야기로 들리지요. 어쩌면 당신한테 말하기가 겁났던 거겠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 사람은 시작부터 잘못한 거예요. 있잖아요. 내가 설령 그를 가난하다고 생각했더라도 그렇지요. 근데 나는 가난한 남자들한테 반한 적이 엄청 많고요. 그들 모두하고 결혼할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을 뿐더러 그에 대한 내 관심도 충격을 이겨낼 만큼 강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치 여자애가 약혼자에게 자기가 과부라고 차분히 통고하는 격이지 뭐예요. 그 사람은 과부라도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시작부터 제대로 해요. 그녀는 돌연 말을 중단했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쨌거나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덱스터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고는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그가 단언했다. 내 경력은 대체로 앞날에 달려 있어요. 가난한가요? 아니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북서부에서 내 또래의 어느 남자보다 돈을 많이 벌걸요. 가증스러운 말이라는 건 알지만 당신이 시작부터 제대로 하자고 충고하니 하는 말이요.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입 가장자리를 내려뜨렸고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짝 몸을 기울여 그의 쪽으로 가까워지며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덱스터는 목이 메였고 숨을 죽이며 새로운 실험을 기다렸다. 그들의 입술에서 신비하게 형성되는 예측 불허의 합성물을 앞에 두고 말이다. 그때 그는 목격했다. 그녀는 키스로서 그에게 자신의 흥분을 깊이 아낌없이 전달했다. 그 키스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당장의 성취였다. 그 키스는 그에게 재생을 요구하는 갈망이 아니라 포만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포만은 더 많은 포만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음으로써 되레 결핍을 창출하는 자신과도 같은 키스였다. 덱스터는 야심을 지닌 자신만만한 소년 시절부터 줄곧 주디 존즈를 갈망해왔다고 판단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4. 그렇게 시작된 둘의 관계는 긴장의 강도가 다양하게 변조되었지만 대단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그런 기조로 계속되었다. 덱스터는 자신이 접촉해본 사람들 중에 가장 직설적이고 방종한 인물에게 자신의 일부를 바쳤다. 주디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추구했다. 방법상의 차별화도 유리한 입지를 위한 책략도 효과를 고려한 계획도 없었다. 그녀의 연애에는 정신적인 면이 조금밖에 없었다. 그저 남자들이 그녀가 지닌 최고도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의식하게끔 만들었을 뿐이다. 덱스터는 그녀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없었다. 그녀에게 결핍된 것들은 그 결핍을 초월하고 정당화하는 열정적인 에너지와 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첫날 밤, 조디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말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는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고 속삭였을 때 그 말이 덱스터에게는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들렸다. 그녀의 이런 절묘한 흥분 상태를 그는 잠시 통제하고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그는 이 똑같은 특질을 다른 관점에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지붕 없는 자동차에 태워 야외 저녁 식사 파티에 데려가더니 저녁 식사 후에는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를 타고 다른 남자랑 사라져 버렸다. 덱스터는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고 거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 점잖게 예의를 차리기가 힘들었다.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키스를 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때 그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자기에게 애써 거짓말까지 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이 기뻤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그는 자신이 그녀 주위를 맴도는 연하먼 명의 남자들 중의 하나임을 알았다. 그들 각자는 한때 다른 모든 남자를 물리치고 총애를 받았고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직도 이따금씩 감상적으로 재생된 사랑의 위로를 받았다. 그중 한 남자가 오랫동안 무시당한 끝에 경쟁에서 빠질 소심을 보이면 그때마다 그녀는 그에게 짧어나마 미뤄를 시간을 허락했고 그러면 그는 다시 1년가량 더 버텨나갈 용기를 냈다. 주디는 아무런 악의 없이 사실은 자기 행실이 나쁘다는 의식도 거의 없이 무력하고 패배당한 남자들을 이렇게 공략했다. 새로운 남자가 읍내에 나타나면 모든 남자는 뒤로 빠졌다. 데이트는 자동적으로 취소되었다. 이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은 그녀가 모든 일을 알아서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역학적 의미에서 이길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한테는 영리함도 통하지 않고 매력도 통하지 않았다. 이런 것 중 하나를 가지고 그녀를 너무 강하게 공략하면 그녀는 사태를 즉각 육체적인 차원으로 환원시켜버리곤 했으며 그녀의 육체적 광채의 마술 아래서는 영리한 자들 뿐 아니라 강한 자들도 자기들의 규칙이 아니라 그녀의 규칙대로 게임을 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매력을 직접 행사함으로써만 즐거움을 느꼈다. 어쩌면 너무 많은 젊은 사랑을 하고 너무 많은 젊은 연인들을 만나다 보니 자기 방으로서 오로지 자기 내부로부터만 자양분을 섭취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처음의 들뜬 기분이 가라앉은 후에 덱스터에게 찾아온 것은 초조함과 불만이었다. 그녀에게 넋을 잃고 빠지드는 어쩔 수 없는 황홀경은 강장제라기보다 마취죄에 가까웠다. 처음 사귈 무렵 그들은 한동안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깊은 매력을 느낀 것 같았다. 이를테면 그 첫 번째 8월의 사흘간 그녀의 어둑한 베란다에서 보낸 긴 저녁이며 늦은 오후 내내 어두침침한 골방이나 정원정자의 격자 울타리 뒤에서 주고받은 기이하고 아련한 키스며 해가 뜨면서 환하게 밝아올 때 꿈결처럼 청순한 그녀가 그와의 만남을 수줍어 하다시피 하던 아침이 그러했다. 거기에는 약혼을 하지 않았다는 자각 때문에 더욱 예민해진 약혼에 대한 온갖 황홀경이 깃들어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청혼한 것은 그 사흘 동안이었다. 그녀는 어쩌면 언젠가는요 라든가 키스해줘요 혹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말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 사흘은 뉴욕에서 한 남자가 와서 9월의 절반 동안 그녀의 집에 머무르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남자는 커다란 신탁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주디가 하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어느 날 밤 뉴욕에서 온 남자가 그녀를 찾으려고 미친 듯이 클럽을 수색하는 동안 그녀는 댄스파티에 가서 그 지방 토박이 멋쟁이 남자와 저녁 내내 모터보트를 탔다. 그녀는 그 멋쟁이 남자에게 자기 집에 온 남자가 지겹다는 말을 했고 그 남자는 이틀 후에 떠났다. 그녀가 역까지 배웅하러 나간 것이 목격되었는데 사실인즉 그가 참으로 애처롭게 보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분위기로 여름이 끝났다. 덱스터는 24살이었고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는 그 도시의 클럽 두 군데에 가입했으며 그중 한 군데서 살았다. 그는 이런 클럽에서 여자 파트너 없이 한쪽 구석에 몰려있는 총각들 축에는 끼지 않았지만
주디 존스가 나타날 법한 무도회에는 용케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격에도 나갈 수 있었다. 이제는 자격이 충분하여 도심지 상가에 딸을 둔 아버지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주디 존스에 대한 사랑을 공언한 것이 오히려 그의 입지를 굳혀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교적인 열망이 전혀 없었고 목요일이나 토요일 파티에 언제든지 달려갈 태세이거나 젊은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채우는 남자 춤꾼들을 경멸하는 쪽이었다. 이미 그는 동부인 뉴욕으로 갈 생각을 굴리고 있었다. 그는 주디 존스를 데려가기를 원했다. 그녀가 성장한 세계에 대해 아무리 환멸을 느껴도 그녀를 차지하고 싶다는 자신의 환상을 치유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로지 그런 관점에서만이 그가 그녀를 위해 한 일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디 존스를 만난 지 18개월 만에 덱스터는 다른 여자와 약혼을 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아이린 슈어러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언제나 덱스터를 믿어준 사람 중에 하나였다. 아이린은 머리색이 연하고 상냥하고 조신하며 땅따란 편이었다. 구원자가 두 명 있었지만 덱스터가 정식으로 청혼하자 그녀는 흔쾌히 그 둘을 포기했다. 여름, 가을, 겨울, 봄, 그리고 또 한 번의 여름과 또 한 번의 가을, 돌이켜보면 그는 자신의 활동적인 삶의 너무 많은 부분을 주디 존저의 못 말리는 입술에 바쳤었다. 그녀는 그를 때로는 흥미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악의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경멸로 대했다. 그녀는 그런 경우에 있을 법한 수많은 냉대와 모멸감을 그에게 가했는데 애당초 그를 사랑한 것에 대해 복수라도 하는 듯 했다. 그녀는 손짓해서 그를 불러놓고 그에게 하품을 했으며 다시 손짓하여 그를 불렀다. 그는 종종 눈을 가늘게 뜨며 씁쓸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그에게 황홀경의 행복과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뇌를 동시에 주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불평과 적잖은 골칫거리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에게 모욕을 주는가 하면 그를 밟고 지나가기도 했으며 재미삼아 그의 일에 대한 관심과 자신에 대한 관심을 견주기도 했었다. 그녀는 그를 비판하는 일을 빼고는 온갖 짓을 다 했었다. 비판만은 하지 않았다. 그를 비판할 경우 그녀가 진지하게 느꼈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그에 대한 순전한 무관심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인 듯 했다. 가을이 왔다가 다시 갔을 때 그는 주디 존스를 차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 생각을 처음처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마침내 자신을 납득시켰다. 밤중에 잠이 깬 채로 한동안 누워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았다. 그녀가 자신에게 안겨준 골칫거리와 고통을 되뇌어보고 아넬로스라면 눈에 띄는 결격 상황을 꼽아보았다. 그러고는 그래도 자기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중얼거리고 잠시 후 잠이 들곤 했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리는 그녀의 목신 소리나 점심 식사 때 자기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이 떠오를까봐 일주일 동안 그는 일부러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으며 밤에는 사무실에 가서 향후 몇 년간의 계획을 짰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댄스 파티에 가서 한 번은 춤 상대를 가로채어 그녀와 춤을 추었다. 그들이 만난 이래 거의 처음으로 그는 자기랑 바깥에 앉아있자고 청하지도 않았고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런 말을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그 뿐이었다. 그녀에게 오늘 밤 새로운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질투하지 않았다. 오래전에 질투하지 않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것이다. 그는 댄스 파티에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그는 아이린 슈어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앉아 책과 음악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어느 쪽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젊은 나이에 이미 엄청나게 성공한 덱스터 그린 자신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다소 금방진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때는 그가 25살 되던 10월이었다. 이듬해 1월에 덱스터와 아이린은 약혼을 했다. 약혼은 6월에 발표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석 달 뒤에 그들은 결혼할 예정이었다. 미네소타의 겨울은 끝없이 이어졌고 바람이 부드러워지고 마침내 눈이 녹아 블랙베어 호수로 흘러들어올 때는 5월이 다 되어서였다.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덱스터는 얼마간 정신적인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 주디 존슨은 플로리다에 갔다가 나중에는 핫스프링즈에 머물렀고 어디에선가 약혼을 했다가 어디에선가 파혼을 했다. 덱스터가 그녀를 단호하게 포기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둘을 함께 연관짓고 그녀의 소식을 묻는 것이 슬펐지만 만찬 때 아이린 쉬어러 옆자리에 앉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주디 존저의 소식을 더 이상 묻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그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그는 그녀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드디어 5월이 왔다. 덱스터는 어둠이 빛처럼 축축한 밤거리를 걸으며 별로 한 일이 없는데도 너무 많은 황홀경이 너무 빨리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전 5월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주디의 격심한 변덕의 기억으로 또렷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상상한 드문 시기 중의 하나였다. 그는 옛날의 자그마한 행복을 다 써버리고 이제 생활의 만족을 택한 것이다. 그는 아이린이 자기 뒤에 펼쳐진 커튼이며 빛나는 찻잔들 사이를 움직이는 손길이며 아이들을 부르는 목소리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념과 사랑스러움은 사라지고 밤의 마술과 변화무쌍한 시간과 계절의 경이로움도 아래쪽으로 밀리며 자신의 입술에 내려앉아 두 눈의 천국 속으로 자신을 들어올리는 가느다란 입술도 그런 것은 이젠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다. 그것을 가볍게 죽이기에는 그는 너무나 강하고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깊은 여름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날씨가 며칠간 오르락내리락 하던 5월 중순의 어느 날 밤 그는 아이린의 집에 들렀다. 그들의 약혼은 이제 일주일 후에 발표될 예정이었고 그 소식에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은 유니버시티 클럽의 라운지에 함께 앉아서 춤추는 사람들을 한 시간 동안 구경할 것이다. 그녀와 함께 다니면 그는 든든해졌다. 그만큼 그녀는 인기가 탄탄했고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젓갈색 사암으로 지은 집 층계를 올라가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린, 그가 불렀다. 쉬어러 부인이 거실에서 나와 그를 맞았다. 덱스터, 그녀가 말했다. 아이린은 심한 두통 때문에 2층 침실로 올라갔네. 걔는 자네와 함께 나가고 싶어 했지만 내가 잠을 자라고 했네. 심각한 것은 아니겠지요? 전... 아, 아닐세. 내일 아침이면 자네랑 골프치러 갈 걸세. 딱 하룻밤만 그 애 없이 지낼 수 있겠지? 덱스터, 그렇지? 그녀의 미소는 상냥했다. 쉬어러 부인과 덱스터는 서로를 마음에 들어했다. 거실에서 그는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작별 인사를 했다. 숙소가 있는 유니버시티 클럽으로 돌아와 그는 잠시 문간에 서서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문설주에 기댄 채 한도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고는 하품을 했다. 자기 잘 있었죠? 그는 팔꿈치 뒤쪽에서 들리는 낯익은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주디 존즈가 한 남자와 헤어진 뒤 방을 가로질러 그에게로 왔다. 주디 존즈는 금색 옷을 입은 날씬한 에나멜 인형 같았다. 머리 밴드가 금색이었고 드레스 가두리로 보이는 실내화의 코끝도 금색이었다.
그에게 미소 지을 때 그녀의 희미한 얼굴빛이 꽃피듯 환했었다. 따뜻하고 밝은 미풍이 방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다. 야외복 호주머니에 있는 그의 손이 경련을 일으키듯 불끈 쥐어졌다. 그는 갑작스러운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언제 돌아온 거요? 그가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따라오면 말해줄게요. 그녀는 돌아섰고 그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떠나 있었는데 그는 그녀가 돌아온 것이 놀라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녀는 도발적인 음악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마법에 걸린 거리를 돌아다녔던 것이다. 온갖 신비스러운 일, 온갖 참신하고 생동하는 희망이 그녀와 함께 사라졌다가 이제 그녀와 함께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문간에서 돌아섰다. 차 가지고 왔나요? 갖고 오지 않았으면 내 차가 있어요. 쿠페를 갖고 있어. 그녀는 금색 옷을 부스럭거리며 차에 탔다. 그는 문을 쾅 닫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차들에 이렇게 저렇게 올라탔고 가죽 식터에 등을 대고 저렇게 차 문에 팔꿈치를 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자신을 제외하고 그녀를 더럽힐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더라면 그녀는 오래전에 더럽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힘을 내어 그는 억지로 차의 시동을 걸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명심해야 했다. 그녀는 전에도 이런 짓을 했으며 그는 장부에서 잘못된 계정을 열 십자를 그어 지우듯 그녀를 잊어버리려고 했었다. 그는 천천히 시내로 차를 몰았고 짐짓 정신이 멍한 듯 여기저기 사람들이 보이는 상가 지역의 텅 빈 거리를 가로질러 갔다.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거나 폐병 환자나 권투 선수 같은 젊은이들이 당구장 앞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판유리와 오중충한 노란 불빛이 회랑처럼 늘어선 술집에서 술잔이 쨍그랑 부딪히고 손으로 카운트를 철썩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를 찬찬히 쳐다보았고 당혹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이런 결정적 순간에서 경건한 분위기를 깰 허물없는 말 한마디를 찾아내지 못했다. 편리하게 차를 돌릴 수 있는 지점에서 그는 유니버시티 클럽을 향해 다시 지그재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보고 싶었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모두들 당신을 보고 싶어 했지. 그는 그녀가 아일린 슈어러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돌아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 있던 시기와 그가 약혼한 시기는 거의 일치했다. 절묘한 대답이네요. 조디는 슬프게 웃었다. 그러나 슬픔은 없었다. 그녀는 탐색하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운전석 계기판에 몰두하고 있었다. 전보다 더 멋있었었네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덱스터, 당신은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눈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을 듣자 그는 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웃지는 않았다. 대학 2학년생들에게나 할 법한 그런 종류의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폐부를 찔렀다. 자기, 이제 모든 게 지긋지긋해졌어요. 그녀는 누구에게나 자기라고 불렀고 그 애칭에 그녀 특유의 허물없는 동료애를 부여했다.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말을 듣자 덱스트는 당황했다. 지금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말을 해야 했으나 차마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노라고 맹세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우리는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그녀가 똑같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그녀의 자신감은 누가 보아도 엄청났다. 그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십중팔구 그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유치하고 분별 없는 짓을 저질렀을 뿐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건 조금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볍게 털고 지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좋아요. 아, 덱스터, 작년 일을 잊었나요? 아니, 잊지 않았어. 나도 잊지 않았어요. 그녀는 진정으로 감동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연기에 빠져들어 도취한 것일까? 우리가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고 그는 가까스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듣자 하니 아일린 쉬어러한테 맹렬하게 구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일린 쉬어러라는 이름에 조금도 강세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덱스터는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 집으로 데려다 줘요. 주디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런 바보 같은 댄스 파티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택가로 통하는 거리로 차를 돌리자 주디는 혼자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껏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두운 거리에 불이 들어오면서 그들 주위에 부자들의 주거지가 나타나자 그는 크고 하얀 모티머 존즈가의 웅장한 저택 앞에 쿠페를 세웠다. 저택은 축축한 달빛의 광위에 젖어 졸고 있는 듯했고 호화로웠다. 그는 그 견고함에 움찔 놀랐다. 튼튼한 벽이며 강철 대들보며 그 가로 세로의 폭과 웅장함은 오로지 자기 옆에 있는 이 젊은 미녀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기 위해 있는 듯했다. 저택의 견고함은 그녀의 가날픔을 돋보이게 했는데 마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으로 얼마나 근사한 미풍이 생겨나는지를 보여주려는 듯했다. 움직이기만 하면 그녀를 품에 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우성치는 신경을 곤두세운 채 그는 꼼짝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 두 방울이 그녀의 젖은 얼굴에 흘러내려 윗입술에 맺혀 떨고 있었다. 난 누구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녀가 훌쩍이면서 말했다. 근데 왜 행복할 수 없나요? 그녀의 촉촉한 두 눈이 다 잡은 그의 마음을 찢어발겼다. 그녀의 입이 절묘하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아래로 뒤틀렸다. 덱스터, 당신이 나를 갖겠다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은 내가 차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덱스터, 나는 당신에게 더없이 아름다운 여자가 되겠어요. 분노와 자존심과 열정과 증오와 다정함을 담은 백만 구슬의 말이 그의 입술에서 맴돌았다. 그러자 완벽한 감정의 파도가 그를 엄습해서 지혜와 관습과 의심과 명예의 앙금을 모두 휩쓸고 가버렸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그의 여자였다. 그의 것이자 그의 아름다움이자 그의 자존심이었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는 그녀가 급하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들었다. 기다림, 좋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가지. 오, 그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나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에게 그날 밤 일이 후회스럽지 않은 것은 이상했다. 10년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에 대한 주디의 정념이 겨우 한 달간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았다. 또한 그녀에게 굴복함으로써 그가 끝내는 더 깊은 고뇌를 겪게 되었을 뿐더러 아일린 시어러와 그를 다정하게 대해준 아일린의 부모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아일린의 비애에는 그의 뇌리에 각인될 만큼 그림처럼 생생한 것이 없었다. 덱스터는 본질적으로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 도시 사람들의 태도는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이 도시를 곧 떠날 예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도 피상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는 대중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무관심했다. 또한 이제 소용없다는 것을, 즉 자신에게는 주디 존재를 근본적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붙잡아 둘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에게 어떤 악의도 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너무 늙어서 사랑할 수 없는 그날까지 그녀를 사랑할 것이지만 그녀를 차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잠시 깊은 행복을 맛보았듯이 오직 강자들한테만 주어지는 깊은 고통을 맛보았다. 심지어 조디가 약혼을 끝내는 근거로 내세운 것, 즉 아일린에게서 그를 빼앗고 싶지 않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거짓이라는 것. 조디는 오로지 그를 빼앗기만을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감을 갖지 않았다. 그는 어떤 반감이나 즐거움도 초월해 있었다. 덱스터는 세탁소를 팔고 뉴욕에 정착할 생각으로 2월에 동부로 갔으나 3월에 미국이 전쟁에 참가하는 바람에, 여기서 전쟁은 1914년부터 18년까지의 제1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전쟁에 참가하는 바람에 계획을 바꾸었다. 그는 서부로 돌아와 사업의 경영권을 동업자한테 남기고 4월 말에 제1사관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는 뒤얽힌 감정의 탈의에서 해방되는 것을 반기며 얼마간 안도감으로 전쟁을 맞이한 수천 명의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6. 비록 덱스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들과는 무관한 사건들이 끼어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그의 전기가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제 그의 꿈들과 그에 관해서 할 이야기를 거의 다 했다. 여기서 이야기할 사건이 딱 하나 더 남아있을 뿐인데 그 일은 7년 후에 일어난다. 그 사건은 뉴욕에서 일어났다. 거기서 덱스터는 성공해서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어서 넘지 못할 장애가 없었다. 그는 32살이었으며 전쟁 직후에 딱 한 번 비행기로 다녀온 것을 제외하면 7년 동안 서부에 가지 않았다. 디트로이트 출신의 데벌린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사업상의 용무로 사무실로 그를 찾아왔다. 그때 거기서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말하자면 그의 생애의 이 특정한 국면을 종결지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중서부 출신이군요. 데벌린이라는 사람이 호기심으로 무심결에 말했다. 이상하군요. 선생님 같은 사람은 윌스트리스트에서 태어나 자란다고 생각했어요. 헌데 말이지요. 디트로이드의 내 친한 친구의 부인이 바로 선생님 고향 출신이에요. 그 친구 결혼식에서 내가 들러리를 썼지요. 덱스터는 무슨 말이 나올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기다렸다. 조디 심즈라고. 데블리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말했다. 결혼 전에는 조디 존저였죠. 네, 그 여자를 알지요. 희미한 조바심이 서서히 그를 덮쳤다. 그는 물론 그녀가 결혼했다는 말은 들었다. 어쩌면 일부러 더 이상의 소식을 듣지 않았는지 모른다. 굉장히 좋은 여자지요. 데블리는 생각에 잠겨 별뜻 없이 말했다. 좀 안 됐어요. 왜요? 덱스터 내면의 무언가가 긴장하면서 동시에 예민해졌다. 아, 루드 심즈는 어떤 면에서는 망가졌거든요. 그 친구가 그녀를 학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술 마시며 노란하고. 그녀는 노란하지 않고요? 아니요, 애들이랑 집에 있지요. 아, 그녀는 그에 비해 나이가 좀 많아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덱스터가 소리쳤다. 아니, 이보시오. 그녀는 27밖에 안 된단 말이오. 그는 당장 길거리로 달려나가 디트로이트행 기차를 잡아탈까 하는 걷잡을 수 없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발작하듯 벌떡 일어섰다. 바쁘신 것 같군요. 데블린이 재빨리 사과했다. 그러신 줄도 모르고. 아니요, 바쁘지 않아요. 덱스터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다. 전혀 바쁘지 않아요. 전혀 바쁘지 않다고요. 그녀가 27살이라고 선생님이 말했던가요? 아니야, 내가 27살이라고 했지.
맞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데블린이 메마른 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럼 계속해 보세요. 계속해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조디 존스 이야기 말이요. 데블린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글쎄요, 그게 선생님한테 할 말은 다 했어요. 그 친구가 그녀를 아주 심하게 대해요. 아, 그렇다고 이혼할 거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친구가 아주 몹쓸 짓을 해도 그녀가 용서해 주니까요. 사실 나는 그녀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디트로이트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예쁜 여자였어요. 예쁜 여자였다니 그 구슬이 덱스터에게는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더 이상 예쁜 여자가 아니라는 거요, 그럼? 아, 그런대로 아직은 괜찮아요. 이보시오. 덱스터가 갑자기 앉으며 말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녀가 예쁜 여자였다고 했다가 이제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디 존스는 예쁜 여자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었어요. 아니, 난 그 여자를 알고 있어요. 그녀를 알고 있다고요. 그녀는... 데블린이 유쾌하게 웃었다. 말싸움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난 주디가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좋아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로드 심즈 같은 사내가 어떻게 그녀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 친구는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대부분의 여자들과 다를 게 없는 여잔데 말이지요. 덱스터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둔감하거나 사적인 악의를 품고 있거나 필시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데블린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수많은 여자들이 바로 그렇게 시들지요. 데블린은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내며 말했다. 선생님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어쩌면 결혼식 때 그녀가 얼마나 예뻤는지 내가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지요. 그때 이후로 그녀를 너무 많이 보아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녀는 눈매가 예뻐요. 아두남 같은 것이 덱스터에게 찾아들었다. 난생 처음 그는 몹시 취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데블린의 말을 듣고 자신이 요란하게 웃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왜 우스운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몇 분 후에 데블린이 나가자 그는 안락의자에 누워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쳐다보았다. 희미한 분홍빛과 황금빛의 영롱한 색조로 둘러싸인 태양이 스카이라인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덱스터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으니 이제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치 주디 존저와 결혼하여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사가가는 모습을 보기라도 한 듯이 그는 더 소중한 무엇을 방금 잃어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꿈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는 무엇인가를 빼앗긴 것이었다. 공포와 비슷한 감정에 사로잡혀 그는 두 손바닥을 두 눈에 갖다 대고 세리 아일랜드의 넘실거리는 물결이며 달밤의 베란다며 골프장에서의 줄무늬 옷이며 메마른 태양이며 그녀 목덜미의 부드러운 황금색 솜털의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애썼다. 그리고 키스할 때 촉촉하게 느껴지던 그녀의 입술이며 우수에 젖은 그녀의 서글픈 두 눈이며 아침나절의 새 고급 린넨 같은 그녀의 청순함도 떠올리려 애썼다. 아니 그것들은 이제 세상에는 없구나. 그것들은 한때 존재했지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그의 얼굴에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이제 그 자신을 위해 흘리는 것이었다. 그는 입이며 눈이며 움직이는 손이 어떻든 개의치 않았다.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멀리 사라져버렸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들은 굳게 닫혔고 해는 졌으며 모든 시간을 견뎌내는 회색 강철의 아름다움 말고는 이제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다. 심지어 그가 감내할 수 있었던
비에 쫓아도 그의 겨울 꿈이 만발했던 환상의 나라, 청춘의 나라, 풍요로운 삶의 나라에 남겨진 것이었다. 오래전에 그가 말했다. 오래전에 내 속에 무엇인가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사라졌어. 이제 그것은 사라졌어. 사라졌단 말이야. 난 울 수 없어. 마음을 쓸 수도 없어. 이제 그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